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내 영혼 날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도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설명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송축할 수밖에 없으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그 이유는요, 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세요. 우리가 완전히 넘어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쓰러져서 넘어지게 만드는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특별히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려다. 비굴한 자들, 이건 뭐냐면요, 열등감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결국에는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일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 덩어리예요. 열등감 덩어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세요. 너 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바로 너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얼마나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 비굴한 우리들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길래? 사람이 누구길래? 예. 며칠 전에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정말 하찮은,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보다는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많은 우리의 삶인데,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의 눈을,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왜냐하면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도 우리는 매일매일 음식을 대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 몰라요. 뭐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는 게 당연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예? 농사꾼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풍년이 아니고 가뭄이 일어났다면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예. 나의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수고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세 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 정말 진심으로 감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로 먹게 하시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먹어야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렇죠?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처럼 비굴한 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거고, 자존심이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우리 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심 때문이거든요. 그 우리의 당연히 할 일은 뭐예요? 송축하고 찬양하는 일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가까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길래 응답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때 응답하시오로 말미암아 우리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송축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한 번도 불의를 행하시진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불의를 서슴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데 그 행하시는 그걸 보면 완전한 의로우심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본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완벽하신 그 의로우심과 공의와 완벽하신 그 은혜,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소원도 만족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높여드립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응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뭐랑 연결되냐면 구원과 연결이 되었어요. 우리를 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게 만드시고요. 기도 응답을 통해 믿는 자들은 그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공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송축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가 시켜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 아, 싫은데 찬양해야지 찬양 안 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찬양 그게 아니라요. 예.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송축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원해요. 나처럼 비굴하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 예. 그런 걸 존귀하게 하시고 세워주신 주님 때문에 예.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시는데 풍성하신 은혜로 완벽하신 공의로 그것을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로 구원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을 공고케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21절에 보면 내 입에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라.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내 입술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비굴한 우리들을 열등감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일으켜주시고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데 완벽하신 주의 공의와 풍성하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예,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라도 이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송축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굴한 나를 열등감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다 해주셔서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주님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들을 일으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의 완벽하신 공의와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구원해주시고 구원을 확실케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어. 우리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를 쓰고 구정을 접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